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먹은 비혼한 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우리 노처녀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시죠. 비혼녀들이 넘쳐나는 여성시대에 남친 계속 만나도 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나는 33살 남친은 35살 남자고 회사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어. 우리 서로 커리어 욕심이 존나 많아서 만나면 자기개발 주식 부동산 이야기 잘 통하고 너무 좋은 사이거든. 근데 우리 같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청첩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지난 귀여운 여직원이 청첩장 돌리길래 나는 비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풋풋하고 귀엽네 라고 말했더니 남친이 내 비혼 이야기 듣자마자 급발진하더니 나도 비혼이었냐 나도 사실 비혼인데 너무 반갑다 라고 오바싸바 하면서 비혼끼리 만나서 다행이다 이 지랄 하는 거 있지? 한남들은 결혼할 여자랑 연애할 여자 나눠서 만나는데 날 연애할 여자로밖에 안 보는 건가 싶어서 짜증나 라고 말하는 붕신 같은 년이 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여자에게 빌빌 기어다니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줘. 비혼끼리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는 뜻이었어. 라는 식으로 여자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죠. 시발년이 본인이 먼저 비혼이라고 말해서 남자도 비혼이라 다행이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개지랄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인연의 댓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한녀들은 말이라도 여시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공감 능력이 제기했다. 한남 새끼 여시가 비혼이라 하니까 책임없이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자가 비혼이든 말든 한남은 여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말을 보시면 한녀가 비혼을 선언해도 남자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빌빌 기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시발 노처녀 병신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남자의 비혼과 여자의 비혼은 말의 무게가 다르다. 여자는 가치관과 가부장제 종속이 싫어서 자기 소신껏 비혼하는 건데 남자는 막말로 책임없이 야스하고 결혼하자 여자가 쪼아대지도 않을 거니까 편하게 연애하는 거임 이라면서 양성평등주의자가 양성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글쓴 한녀는 이게 맞지? 나를 편리한 성욕처리 오나홀로 봤다는 거잖아. 자존심 상한다 나를 결혼 대상으로 안 보고 그딴 식으로 봤다는 게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남자에게 화가 잔뜩 났다는 말을 하고 있죠. 게시발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전연 아가리로 먼저 비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남자는 나도 비혼인데 잘됐다 우리 서로 잘 맞는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특유의 한녀 삐진 표정 나오면서 나랑 왜 결혼 안 해주냐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노처녀들의 현실인 겁니다. 33살 처먹도록 결혼 못한 건 비혼 때문이다 라고 자존심 오지게 부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괜찮은 남자가 날 설거지 해주길 바라며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제발 결혼하자고 애원해줘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노처녀 비혼녀들의 현실인 거죠. 남자가 결혼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거 존나 어이가 없다 개새끼 라는 저 말을 보시면 저 한녀는 분명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비혼주의자였다면 연애할 여자로밖에 안 보는 저 눈빛에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결혼 상대로 안 보고 연애만 할 상대로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한녀들의 비혼 주장이 얼마나 얄팍한 상술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말하세요. 되지도 않는 아가리 비혼하면서 자존심 챙겨봤자 늘어나는 건 팔자주름과 늘어진 뱃살 처지는 피부밖에 없습니다. 한심한 비혼녀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힘을 내는 원동력이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시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말 안 해줘?